부드러운 아몬드와 장태고요. 거기다가 지금 초콜릿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잘 섞이도록 저어주시면 됩니다. 뭐 거품을 올려야 된다든지 설탕을 녹여야 된다든지 이거는 아니고 그냥 잘 섞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반죽을 좀 해주시지요. 바쁜 책만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전 재료들이 잘 섞이면 설탕 입자가 녹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설탕 입자를 그대로 원상태로 남겨두시고 가루, 체질한 가루를 섞어서 한 덩어리 반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연약한 아가씨한테만 만져주지 마시고 남자분들 좀 도와주시면 의외로 좀 힘듭니다. 이거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시면 되죠. 너무 많이 끓이시면 버터에 지방하고 수분이 분리가 일어나보니까 그냥 살짝 끓기 시작하면 버터가 녹아서 살짝 끓기 시작하면 바로 가루를 넣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분이 익는 온도가 풀 같은 거 끓이실 때 전분이 익는 온도는 한 60도에서 65도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익힐 거라고 오랫동안 익히신다고 그런 게 아니고 65도만 돼도 익기 때문에 많이 오랫동안 끓이시고요. 그리고 슈 반죽에서 너무 오랫동안 익히시게 되면 나중에 부풀어 오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터를 완전히 풀으시고 살짝 끓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하면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가루를 최대한 가루를 넣으시고 살살 저어서 눌지 않게 저어주시는데 불이 너무 싸면 살짝만 중불 정도로 줄이시고요. 자, 보시면 지금 전분이 익어서 동글동글동글하게 엉겨붙는 요 상태가 되면은 그리고 색깔이 약간 그 옅은 탁한 색에서 이렇게 전분이 익어서 우리 전분 익었을 때 그 상태 있죠. 약간 맑은 색으로 진하게 날 정도 되면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잘 뭉칠 정도가 되면은 다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넣으셔서 농도를 맞추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현장에서는 다 기계로 하시지요. 맡기겠습니다. 저어주십시오. 뜨거우니까, 콜 뜨거우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자, 위에다 비스켓을 놓고 이게 부풀어 한 3배 정도로 부풀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을 충분히 주시고, 이 정도로 해서 짜주시면 돼요. 그러시고. 어이, 손이 다 떨리네. 자, 이어서 짜지 마시면 이렇게 잡고 짜시면 돼요. 그럴 때는. 200칼이에요. 200칼이면 15개 나누기 좀 해주세요. 200칼 나누기 15개.
맛있어가지고 얘를 납작하게 이렇게. 이거 맛있다. 자, 요거 잠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줘.